우리 큰아들이 또 고생해서 찍은 영화가 오늘 또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사회는 꼭 참석을 합니다. 시험 보고 날짜 발표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버지 입장에서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그냥 마음이 좀 그래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작전의 주역들입니다. 하정우, 주지훈, 임형복, 김응수, 김성훈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 멋진 남자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와. 네. 아이고 애썼다 야. 네네네. 앉아. 오렌지 주스 시켰어. 네. 그냥. 아이고 정신 없지. 그렇죠 뭐. 그 모로코에서 오랫동안 그냥 그 고생을 해. 몇 개월 찍었지? 모로코에서만? 모로코에서 한 5개월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선생님, 아버님께서. 아이고. 이거를 이게 또 웃겨요 내용이. 네. 이게 전원일기 식구들이. 네. 이게 전부 다 야채 앞에 쭉 처음 받아 옥수수 와, 그런 꽃만 아이들 좋지. 네. 묵직하고 없네요. 유기농으로 해서 그 전원일기 식구들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산 거야. 진짠가? 옥수수 냄새 나죠 뭐. 옥수수 그래. 감사합니다. 예. 저기다 놔. 네. 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입성을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는 뭐 섣부른 판단인지 몰라도 본인은 느낌이 어때 이 영화가 비공식 작전이? 나 그건 뭐 매번 맞이하는 건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 네. 근데 뭐 아버지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앞으로도 혼자서 이제 한 세 번 네 번은 또 봐야 돼. 오늘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해서 리액션들이 어떤가. 네. 관객들의 표정이 어떤가. 아버지는 늘 마음이 그걸. 네. 그렇거든. 네. 근데 하여튼간에 아버지도 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뭐 말도 못하지. 네. 늘 그렇지만 어제도 천막 설쳤어. 그래서 아침에. 네. 내가 그랬어. 스태프들 보고 목욕 깨끗이 하고 신발도 새 신발 신고 이거 봐. 네. 셔츠도 양. 네. 신고 좋아하니까. 네.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네. 무슨 어디 저 산삼 캐러 가듯이. 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잘 그냥 마음으로 빌고. 네. 우리 아들 하정우 잘 영화가 흥행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아버지 다 이거 대사예요? 대사 아니야? 아니에요? 대사 같아? 아, 이거 주로 계속 나오시길래. 이거는 아버지 방 너 얘기할 그래요? 때는 방언 같은 거지. 아, 이게 대사가 어디 있어? 아, 이게 주르륵 나오시길래. 대사 이게 대사가 있나 궁금해요. 아버지의 이 힘은 뭐 말에 얼마나 두서도 없이도 하겠지만은. 네. 회장님네 사람들이 벌써 한 40여 회 했잖아. 네. 10개월 이상을 했다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내가 이렇게 교두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조금 늘었어.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재밌게 봐? 네. 봤어? 네. 아니,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네. 그게 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저도 되게 먹먹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방송 보면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보면서 아버지하고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재회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그냥 그것 자체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버지는 그 회장님네 사람들 갈 때는 정말 즐거워. 네. 어디 막 소풍 가는 것 같아. 강화도에서 한다고 했네. 강화도? 강화도. 네. 관심이 있네. 아, 얘기 아버지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그래. 네. 열심히 하고 있어. 네네. 어제 시간 됐을 때 한번. 한번 가겠습니다. 예. 네.
얘기 분명히 해야 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찍혔습니다. 어, 그러면은 바쁘니까 우리 조금 가도 괜찮죠? 어. 김수미 선생님께서. 김수미 선생님. 영화 방문하신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차를 직접 좀 써주셨어요. 한번 걷어놔주세요. 한번 밥이 오고. 예. 오. 다른 반찬. 밑반찬. 아버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따로 또 받았어. 네, 새우. 뭐. 하정우 씨. 며칠 있다가 영화 시사회 하거든. 밥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밑반찬에서 보니까. 회장님이 오라고 뇌물 주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그럼. 밑에 뭐 상품권은 없었지? 네, 없었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박수 대표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식이 형.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예, 예, 예. 아버지, 그 회장님 댁 사람들. 전원일기, 그 회장님 댁 사람들.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어때? 영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왜 도대체. 아, 그래. 언제 한번 식사하러 와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일로 와. 네. 아이고, 수고 많았네. 네. 5개월 동안, 그래. 아이고, 반가워. 네. 어? 아이고, 아이고. 난 또 주지훈이는 뭐 가족 같아. 항상 늘 가족 같아. 지훈이는 보러 들어와. 보러 와. 우리 며느리 어서 와. 그래, 아까 통화했는데. 그래, 아이고. 앉아. 며느리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며느리 마음에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저 김씨네 저 식구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죽으나 사나 열심히. 그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회장님 내 사람들 우리 며느리가 출연 한번 했었어요. 네. 초반에. 한 번 갔는데 3회로 분량을 나눠서 해주셔가지고 출연료가 3번 들어왔어요. 어, 그랬어요? 잘못 들어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이준 배우님은 옛날에 하정우 선생님 전원일기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좀 있으세요? 있죠. 저도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틀어놓으셨었으니까 전원일기. 뭐 저 어릴 때부터 뭐. 근데 신기한 게 저도 이제 한 40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에 케이블에도 옛날 전원일기 막 한지봉 생각 나오거든요.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 어릴 때 보는 거랑 다르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얘기잖아. 맞아, 맞아. 너무 재밌어. 그냥 새벽 2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봐. 근데 왜 그때 아버지 따라서 촬영장에는 놀러 가보지는 못했었어요. 어, 한 번도. 가셨던 아마 동생이 갔을 둘째가, 거예요. 둘째가 왔죠. 네. 어르신들이 주시고 하셨다는 게 그때 줬나? 네.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액수가 적었나 보다. 네. 어? 액수가 적어서. 감독님! 김성호 감독님. 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원래 김성호 감독님이 하정우의 본명이 김성훈이거든. 네. 그래 터널 감독하셨거든. 에, 근데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대박 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축하해 주. 어, 좀 조심스럽게 좀 왔어요. 앉으셔도 돼요. 내가 여기 앉지. 저희 팀에게 영화 팀에게는 이 VIP 시상 날이 아마 굉장히 떨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김 회장님 댁 팀에서 아버지가 와주셔서 뭔가 되게 막 풍성한 아이고. 명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고맙다, 고맙다. 네. 자리도 또 지훈이도 자리해줘서 고맙고 아이고.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합작이 잘 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이, 또 파이팅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자, 지훈이 그래, 반갑다. 네. 그리고 또 만나서.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